pappa l'americano.망했어. 잠깐, 파피페데이 타입니다. 정체불명의 주인공이 장난감 폐공장에서 모험을 떠나는 게임으로 그래팩이라는 도구를 이용해 퍼즐을 푼 뒤 주인공이 잡아먹으려는 장난감들을 피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앞으로 못 가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만약에 콜라를 마시다가 실수로 키보드에 쏟아 W키를 쓸 수 없게 된다면? 그래서 저는 이번엔 특이하게 옆으로밖에 움직일 수 없는 바닷개처럼 W키를 안 누르고 플레이할 겁니다. 아, 물론 후진은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제 전진을 하지 않고도 저희는 파피 플레이 타임 챕터 1을 깰 수 있을까요? 앞으로 움직이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거동을 하기 위해서는 카메라의 각도와 ASD, 키가 핵심입니다. 3D 게임에서는 카메라가 어느 방향에 있느냐에 따라 동서남북 위치가 달라지는데 앞쪽으로 길을 가야 하면 카메라를 옆 방향으로 돌린 뒤 왼쪽 혹은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원래 가려고 했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를 잘 이동하면 그래팩을 얻는 것은 식은 주먹기죠. 참고로 초반부 구색 잠금장치의 비밀번호는 초록, 분홍, 노랑, 빨강 순이니 혹시 몰랐다면 참고하세요. 이제 본격적으로 스테이지 중앙에 들어가시면 카메라 각도를 이용해서 기존에 풀었던 퍼즐을 푸시면 됩니다. 가는 길에 허기워기 얼굴 만지고 간 거 잊지 마세요. 애가 말랑말랑. 전기 공급실에서는 카메라 각도를 잘 이용해 앞으로 직진하지 않게 주의하시면 문제 될 건 없습니다. 다만 앞을 못 간다는 건 생각보다 만만한 게 아닙니다. 영상에서의 저를 보시면 와이어를 가지고 길을 찾는데 시간이 좀 걸렸으니까. 전기를 공급한 뒤에는 오른쪽 그래팩을 가지기 위해 배터리 4개를 찾아야 했습니다. 크게 어려울 건 없지만 초록색 배터리를 얻을 때는 그래팩이 충분히 닿을 만한 위치인데도 예상보다 넓은 히트박스 때문에 결국은 서답을 돌아서 획득해야 했습니다. 이걸 못 잡는다고? 다음은 어두운 미끄럼틀 창고 속의 전기배선 퍼즐 스테이지에 도달했습니다. 앞으로 안 가고 깨기에는 공간이 좁지만 침착하게 카메라를 돌려 움직이면 수월하게 클리어 할 수 있습니다. 배선을 가지고 내려갈 때 미끄럼틀 전기기둥 왼쪽 부분으로 가시면 됩니다. 공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퍼즐도 카메라를 계속 돌리면서 동선 잘 잡고 행동하시면 됩니다. 얼핏 여기까지만 보시면 뭐야 쉽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사이드 스텝 100개 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이곳을 지나가려고 하는 순간 허기워기가 저희를 쫓아오기 시작하거든요. 지금부터 제 말을 잘 들으세요. 우선 맵 오른쪽에 있는 문을 대충 감으로 방향 잡으면서 후진으로 들어가세요. 문이 닫히면 오르막길에 올라가기 전까지는 허기워기가 쫓아오지 않으니 안심하시고 이제 올라가서 오른쪽으로 가는 순간부터 컨트롤이 중요해집니다. 여기서 팁을 주자면 카메라를 정면에서 약간 왼쪽으로 틀고 D키를 계속 누르시면 수월하게 미도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왼쪽으로 꺾어야 하는 구간에서만 브레이크를 살짝 걸어 A키를 계속 누르세요. 큰 미끄럼틀을 내려간 이후로는 카메라를 후방으로 돌린 뒤 침착하게 좌회전, 후진, 좌회전, 후진, 그리고 우회전을 한 뒤 엄청나게 긴 복도가 나오는데 여기서는 카메라 방향을 오른쪽으로 트는 걸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복도의 마지막 구간에 웅크리기를 통해 들어가야 하는 통로가 있는데 허기워기를 보고 싶어 카메라를 아예 그쪽으로 잡고 후진만 하면 들어가야 하는 통로를 지나쳐 인트로에서 일어났던 대참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곳을 지났다면 거의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해치문이 내려왔을 때 침착하게 기다리셨다가 문이 열리는 순간 미친 듯이 후진만 하면 되고요. 벤츠 밖으로 나와서 박스를 떨어뜨린다면 빨리 빨리! 오케이! 깼어! 축하합니다. 당신은 6장의 챕터 중에서 챕터 1을 깼습니다. 앞으로 5장 더... 그 전에 제 채널에 구독자가 217명 정도 있거든요. 구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구독 안 하신 분들도 제 채널 구독해주세요.